안녕하세요. 세계특허 나노퓨전 BPF 필름을 시공하고 있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지금 입고된 차량은 BMW 530i 모델이고요. 프론트 패키지 시공하고, 프론트 패키지는 앞 범퍼 전체, 그리고 본네트 전체, 그리고 앞에 휀다 양쪽 전체 시공과 생활보호 패키지가 추가로 시공이 되는 게 프론트 패키지고요. 지금 본네트부터 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MW 지금 5시리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사항이 뭐냐면, 필름의 보통 길이가 1m52거든요. 1m50인데 본네트 길이가 필름보다 더 커요. 그래서 필름을 조금 시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차량이 바로 5시리즈고요. 필름을 올렸을 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끝부분이 필름이 좀 모자라요. 모자라는 만큼 필름을 적당히 늘려서 시공을 해야 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름을,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필름을 제일 끝에다 맞춘 거예요. 자, 본네트에서 제일 끝부분. 그리고 보면은 이쪽 끝부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만큼이 모자랍니다. 필름이 이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요거를 필름 이만큼 늘려서 맞춰야 돼요. 자, 이 작업이 조금 초보자들, 중급자도 힘들어요. 상급자들만 할 수 있는 작업이 바로 이 5시리즈 본네트 시공이고요. 자, 이제 시공을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을 늘려서 이제 지금 싹 붙이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붙이는 거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자, 끝부위 정확하게 맞췄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코 부분이거든요. 코. 자, 이 부분. 이 부분도 정확하게 끝부위까지 맞췄습니다. 필름을 이제 말아 넣어야 되죠, 이렇게. 자, PPF 필름에 요즘에 그 장점들을 많이 부각을 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발수예요, 발수. 필름이 기본적으로 유리막 코팅한 효과 같이 이렇게 발수가 나오는데, 요즘 그 장점으로 많이 내세우죠. 발수, 그리고 필름 표면에 스크래치를 낸 다음에 스크래치가 복원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장점을 내세우는데, 사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PPF 필름, 예를 들어 전체 시공하는데 뭐 200만원 정도, 200에서 한 300? 이 정도 하는 저렴한 제품들도 스크래치 복원력하고 지금 보시는 발수력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장점으로 내세울 것이기는 아니고요. 이 PPF 필름의 장점을 내세우려면, 우리가 좀 특별하다라는 걸 내세우려면, 황변이 얼만큼 안 오는지, 그리고 필름 표면에 이 날파리가 터진다든지 뭔가 이물질, 뭐 새똥, 뭐 이런 것들이 필름 표면에 떨어졌을 때 그것들이 필름 표면으로 박히지 않고 얼마나 고착이 안 되는지, 자, 이거를 한번 좀 봐야 돼요. 지금 이 차량에 시공된 세계 특허 받은 유일한 필름, 나노퓨전 필름은 날파리 같은 거, 이 벌레 사체가 터졌을 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놔둬도 이 필름 표면에 박히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내구성이 좋고, 황변에 대한 워런티는 지금 7년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업체에서 세계 특허가 있냐, 이거를 신고를 해가지고 특허청에서 전화가 와서 특허증을 줘라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허받은 특허증을 보내주고 이렇게 끝났는데, 참 해프닝이죠. 세계특허가 없는데 세계특허받았다고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거를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지금 시공되어 있는 이 필름은 전세계 유일의 세계특허를 받은 나노퓨전 전세계 1등 품질의 제품이고요. 지금 프론트 패키지
본네트, 앞범퍼, 앞펜더 양쪽, 그리고 헤드라이트, 나머지 생활보호 패키지까지 시공이 되는데 지금은 본네트 시공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운전석 휀다 쪽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퓨전 PPF 필름으로 시공이 되어지고 있고요. 필름을 이 휀다 모양에 맞게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지고 있어요. 자, 본네트 같은 경우는 시공이 지금 끝난 상태고요. 자, 필름을 전부 안쪽으로 말아 넣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가격표를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 패키지 세계 특허 나노퓨전 PPF 필름의 프론트 패키지 시공 가격은 220만원. 차종과 무관하고요. 전 차종이 동일한 가격입니다. 앞범퍼 본닛, 앞펜더 양쪽, 그 다음에 생활보호 패키지 6종. 생활보호 패키지 6종은 여기 보시면은 헤드라이트에서 부어컵, 도어엣지, 주유구, 뒷범퍼 리드, 사이드미러까지 생활보호 패키지 6종이 포함되어 있는 게 프론트 패키지입니다. 앞범퍼 PPF 시공이 지금 끝났는데요. 시공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센서 부위 같은 경우는 한 살로 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BMW 앞범퍼가 그 벤츠나 이런 차량에 비해서 조금 더 손이 많이 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에어덕트들이 좀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업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차량입니다. 앞범퍼 시공 내용을 보시면은 이 도색 부위 끝부분까지 최대한, 여기 안쪽 부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쪽으로 깊숙이 최대한 끝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끝까지 안으로 다 필름을 넣어가지고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앞범퍼 같은 경우는 스톤칩, 앞차에서 날라오는 이 돌이 맞으면 찍히잖아요. 딱딱딱 찍힌단 말이에요. 그거를 100% 스톤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앞차에서 날라오는 이 돌, 모래, 이런 스톤칩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 패키지 시공을 했어요. 프론트 패키지라고도 하고 스톤칩 패키지라고도 하는데 이 패키지 시공을 지금 전부 다 완성이 된 상태고요. 자, PPF 시공은 이 시공하는 시간도 조금 걸리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무리예요. 마무리. 이 끝부분에 마무리를 얼만큼 잘 해주냐에 따라서 이 시공이 끝나고 차량을 출고했을 때 AS가 나냐 안 나냐의 이 관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공하고 나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공 후에 하루 정도 보고 다음날 완전히 필름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출고해주기 때문에 이런 프론트 패키지라든지 전체 시공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이 출고되고 나서 AS가 거의 없어요. 100대 중에 한 대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필름이 마무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체크를 잘 해서 출고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BMW 530i 프론트 패키지에 생활보호 패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앞문짝 뒷문짝 사이에 있는 B필러, 비필러 이 하이글로시 부분에 PPF 시공까지 모든 시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시공까지 모든 지금 시공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프론트 패키지 PPF 시공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PPF 시공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위들은 유리막 코팅 시공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나면 출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현재 16군데 매장이 있죠. 저희 브리지 코리아 1688-2526이에요. 전국 통화번호고 무료전화입니다.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원하시는 지역의 번호를 누르시면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문의 또는 예약 가능하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시공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